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경주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대구 경북 세계 물 포럼을 계기로 물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세계 물의 날 정부 기념식이 물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정부는 물의 위기를 물산업 발전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발히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물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의 시자원 개발 경험과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시장에 적극 진출하면 물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세계 물포럼의 분위기 조성과 성공을 다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170개국 3만 5천여 명이 참가하는 제7차 세계 물포럼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중심으로 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또 물 부족 국가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는, 그래서 이것을 산업으로 연결하는. 정부는 대구와 경주 등에서 열리는 세계 물 포럼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또 세계 물 포럼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포항에서는 물사랑 사진전과 거리 캠페인이, 경주에서는 수질 오염 사고 방제 훈련이 실시되는 등 각종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